장단 20안타가 나왔던 사직구장 역전의 재역전을 거듭했던 오늘 경기 끝까지 알 수 없었는데요. 사실 한화가 한 점차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7회 말 롯데가 동점에 역전을 허용했고 다시 8회 초에 한화가 역전을 가져가면서 8회 초가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에 가장 중요했던 승부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특히 오늘 같은 경기를 보면 야구가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에 땀도 쥐게 하고. 맞아요. 정말 야구의 어떤 매력이 오늘 또 8회에 나왔습니다. 자, 8회 초 먼저 선두 타자 정훈원 선수가 이 초구를 번트를 대는데 사실 롯데가 지금 시프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훈원 선수의 이 굉장한 센스로 이 시프트를 뚫어버리는 기습 번트를 날리면서 1루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최지원 선수가 본래에서 곤란해서 네 번의 출루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터퍼먼 선수가 삼국제를 폭풍을 받아치면서 3루가 빠지는 1타점 적시타. 그러니까 6대6 동점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롯데가 구승기 선수에서 최준영 선수로 투수가 바뀌었는데 하재석 선수가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1사 만루에서 김태현 선수가 5구째를 받아치면서 이제 준경수 희생플라이. 그러니까 6대6 동점에서 7대6으로 이제 재역전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한화는 올 시즌에 이 역전승을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전패는 8번 있었는데 네. 오늘 이기고 있다가 지고 있다가 다시 역전을 하면서 제 역전승을 가져오는 날이었습니다. 네, 정말로 역전승은 단 한 번. 그동안 수많은 역전패를 겪으면서 한화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는데 오늘만큼은 한 점차 승리를 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또 마무리 정우람 선수 대신 나왔던 장시환 선수가 6년 만에 세이브를 챙기면서 또 1이닝 퍼펙트 피칭을 보여줬다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인데요. 그러면서 한화가 원정에서 첫 위닝 시리즈를 장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